장도의 외형은 상당히 다양한데 광양장도에서는 이 모든 형태를 볼 수 있다. 1분 장도상식. 기본적인 형태로는 을자형, 팔각형, 다원형, 사각형, 원통형 등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장도의 장식에 여러가지 거칠애를 넣어 화려하게 모양새를 갖추면 갖은 장도라 부르며, 반대로 장식을 최소화하고 단조롭게 만든 장도를 맛배기도라 부른다. 보통 가든과 맛배기의 명칭은 장도의 고유명사 뒤에 붙는데, 예시로 을자 형태의 장도를 은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매화문을 넣었을 때는 은장 매화문 가든 을자도가 되며, 장식을 제외하고 간소하게 만들게 되면 은장 맛배기 을자도가 되는 것이다. 장도의 길이는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옛 유물을 기준으로 작은 것도 5cm에 크게는 30cm가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장도는 15cm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광양에서는 보통 칼자루와 칼집에 장식을 끼워 넣어 여기에 국화나 여치, 메뚜기와 같은 우리의 전통 무늬를 부착시킨다. 여기서 더해 광양의 장도장은 나무나 금속 대신 나전칠기나 화각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 다른 기능 분야의 무용유산 전승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광양의 장도는 입사장, 낙죽장, 나전장, 화각장, 조각장과 같은 다른 장인들의 기예를 함께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장도 기술 전승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무용유산의 홍보 효과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의 장도 이야기는 여기까지.